안녕하세요, 임덕입니다. 아, 어짜 씨. 떡이랑 먹을까? 또 괜찮은데? 아, 오늘 세 번째 요리는 베이컨 크림 떡스타입니다. 예, 그냥 면 대신에 떡을 넣는다는 그 뭐 차이점 뭐 크게 뭐 없어요. 예. 아, 오늘은 베이컨 크림 떡스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처음에 재료는 똑같아요. 그냥 이 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떡부터 일단 계량을 좀 해줄게요. 2인분 만들 거예요. 2인분 200g 해주면 됩니다. 200g. 이제 이 기기 안에다가 저는 물을 미리 넣어놨습니다. 여러분들 그 물을 꼭 넣어주시고요. 종이 호일을 좀 깔고 쌀가루를 여기다가 100g 정도 부어주면 됩니다. 여기도 똑같이 100g. 역시 뚜껑을 그냥 살포시만 덮어주면 되고 타이머 똑같이 4분. 자,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베이컨 크림 떡스타에 들어갈 베이컨 크림을 만들면 되겠죠. 자, 재료는 일단 양파인데 한 개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반 개만 쓰면 돼요. 2인분 기준에 반 개니까 1인분 할 때는 한 4분의 1개 정도 쓰면 되겠네요. 반 개만. 양파도 그냥 이거는 다질 필요 없고 그냥 채 썰어주면 돼요. 그냥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저는 이제 청양고추 좋아하니까 그냥 넣는 거예요. 청양고추도 그냥. 자, 그 다음 마늘. 마늘도 5쪽. 이 칼 등으로 그냥 살짝 으깨가지고, 예. 네. 쉽게 그냥.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이컨. 베이컨은 이 크림 파스타에는 약간 좀 필연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베이컨이 좀 빠지면은 살짝 좀 어색합니다, 파스타 자체가. 그래서 저는 베이컨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베이컨을 좀 좋아해서. 이번에 한 봉지 다 넣을 거예요, 저는. 이게 되게 은근히 적어 보이는데 이게 되게 많습니다. 이게 양으로 따지면 3인분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베이컨이 아닐 거예요. 우리는 이제 크림 소스를 만들면 되는데 크림 소스는 되게 간단해요. 자, 일단 팬을 뜨겁게 달궈 줄게요. 여기다가 이게 좀 데워졌으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베이컨을 제외한 나머지 먼저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. 다가 예, 베이컨 투하는 거. 야, 냉장이 달라붙는데. 자, 여기다가 이제 그 생크림 양은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해주면 돼요.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구나. 저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썼습니다 지금. 왜냐면 2인분이기 때문에 전 양이 좀 많아요 지금. 여기다가 이제 밑간이 제일 중요하고요. 크림 파스타는 딴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짭짤하고 살짝 좀 고소한 맛만 좀 있으면 돼요. 네, 여기다 이제 버터를 좀 투하를 해주고 그리고 파마산 가루 그리고 후추. 여기다 이제 제일 중요한 소금간을 대충 눈대중으로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는 좀 살짝 밍밍하게 하는 게 좋아요. 밍밍하게 해서 나중에 간을 맞추면 되겠죠? 간을 한번 볼게요. 지금 좋은데 여기서 아마 더 졸여지면은 좀 짜질 겁니다. 그러면은 그거를 방지해가지고 뭐 생크림을 더 넣던지 아니면 우유를 더 넣어도 되는데 저는 생크림 좀 남았으니까 생크림을 좀 더 넣을게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불을 끄지 말고 약불
최대한 저기 약불에서 천천히 조여주면 됩니다. 자, 그 사이에 우린 뭘 하냐? 이제 떡이 완성이 되는가? 떡이 완성이 됐구만. 떡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, 여러분들. 네, 떡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거를 꺼내가지고 만져보면은 이게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면 떡이 완성이 된 겁니다. 네,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몸에 뜨거워. 해서 이 꺼내는 방법도 되게 쉽죠? 이렇게 해서 자, 꺼내서. 식용유. 식용유를 싹 뿌려줍니다. 왜냐면 이제 들기 이제 들러붙으면 좀 힘드니까, 이거를 좀 싹 뿌려주고. 이거를 굳이 반으로 안 잘라도 그냥 눌러주세요. 이렇게. 눌러주세요. 쫙쫙. 아, 뜨거워. 이 상태로 이제 그 칼국수 면 썰듯이 썰면 됩니다. 네. 아, 근데 이게 좀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. 네. 식용유를 조금 발라주고. 자, 여기다가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접시. 접시가 있어야 돼, 접시가. 파스타 접시. 이게 떡이 식으면 식을수록 이게 탄력이 생겨가지고 잘 안 잘리거든요. 그러면은 칼에다가 그 식용유를 묻히던지 아니면 이제 도마에다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붙이면은 이놈이 이제 들러붙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잘립니다. 집에서 먹을 때는 너무 갇혀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. 네, 저는 이제 촬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대충 펴놓고 하면 됩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얘도 그냥 썰어주세요. 간단하게. 모양만 좀 이쁘게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부으면 돼요. 좀 잘 섞어서 간이 좀 배게. 그래서 잘 부어주면 됩니다. 싹 한번 닦아주고. 요리는 깔끔해야 돼요. 집에 만약에 좀 어린 새싹이 있다 그러면 이거 딱 요 얹어주면 진짜 끝장나죠. 예, 비주얼 끝판왕이지.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파슬리, 바질은 조금만 살짝만. 자, 이렇게 해서 베이컨 크림 떡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. 먹어봐야겠죠. 네. 이 국물 맛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짜진 않을까요? 짭니다. 살짝. 네. 짠데 떡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네. 소스. 짜. 같이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은 집에서 만들 때 그 소금 제가 세 꼬집 넣었죠. 두 꼬집만 넣으세요. 떡이랑 먹으니까 또 괜찮은데? 떡이 살짝 그 짠맛을 좀 잡아줘요. 그래서 국물은 좀 짠데 떡이 되게 간이 좀 안 돼있다 보니까 조화가 되네요.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. 맛있네. 자, 일부러 간 맞춘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이거는 진짜 그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,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. 그 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알찬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 작은 방앗간에 입덕하세요.